Hello, Indonesia. Saya Chanu. It's a pleasure to meet you at Indonesia.com. 서준 이념형이랑도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은데 너무 좋고 함께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 병원 씬에서 같은 경우는 거의 대사가 다 끝나고 애드리브로 계속 더 이어갔었는데 너무 재밌는 촬영이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감사드리고요. 비슷한 점은 운동을 좋아한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고 다른 점이라면 서로가 극초반에서는 굉장히 차갑고 냉혈적이고 조금 철벽도 치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호로서는 성공한 거 아닐까요? 사랑도 이루고 우정도 이뤘으니까 소로서 그 엔딩은 성공한 것 같아요. 소의 그런 바램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원작 웹툰이 많은 관심을 받고 인기가 있던 거라 부담이 없진 않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 부담감을 느끼려 하는 것보다 수호로서 더 집중하고 수호로서 더 많이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촬영 현장 자체가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은데 또래 배우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때로 돌아간 느낌도 들기도 하고 반학생들 자체가 너무 다 좋은 배우분들이어서 함께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다 즐거웠던 것 같아요. 특히 좀 재밌었던 부분은 수학여행 같은 거? 그래서 제가 수학여행을 못 가봤었는데 대리만 조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세 명에 대한 일화라기보다 각자 저는 수호로서 과연 난 주경으로서 이념이 형은 서준으로서 각자 다 캐릭터가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여있으면 리허설도 바로바로 하고 수호가 이렇게 하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게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렇게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좀 재밌게 좀 만들어 갔던 것 같고요. 가영 누나와 이념이 형의 장점? 가영 누나는 일단 되게 똑똑하고요. 이념이 형은 굉장히 착하고 배려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둘을 섞은 사람을 선택할 것 같아요. 맞네요? 그럼 수호죠, 수호. 사실은 저는 둘을 섞은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수호를 그래서 선택한 이유는 제가 수호를 연기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수호인 것 같아요. 수호로서 준비하면서도 수호 너무 귀엽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네 진짜 플레이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어서 그런 로맨틱한 부분에서는 수호인 것 같습니다. 유신경님에서 Love So Fine이라는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좀 그런 상상을 하면서 불렀어요. 주경이가 이제 수호가 아픈 거 상처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걸 이제 딛고 일어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도 받고 본인 마음도 열고 주경이와 이제 행복한 시간만 보낸다라는
상상을 하면서 저도 녹음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좀 기분 좋을 때나 드라이브 할 때나 날 좋을 때 들으시면 더욱 좋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드려요. 비하인드로 사실 저는 이렇게 하게 됐다고 했을 때 수호에 굉장히 서사가 좀 딥하고 슬프잖아요. 그래서 슬픈 노래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밝은 미디움 템포의 곡이어서 놀라기도 했는데 그래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저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수호와 서준이의 모습이 조금씩 섞여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마음 자체는 약간 수호랑 생각하고 이렇게 먹는 게 비슷한 것 같고 표현하는 방식이나 그런 느낌은 서준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왕꿀잼. 사실 막연하게 연습생을 시작할 때 항상 연기 수업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니까 꿈이 있었다기보다 사실 연습생 때 아무것도 모르는 춤도 노래도 연기도 아무것도 몰랐었을 때 그냥 셋 다 접하면서 세 분야 다 흥미를 느끼면서 잘해내고 싶다라고 좀 욕심을 세 분야 다 키워왔던 것 같고 그리고 마스트로가 되기 전에 이거 얘기하면 찾아볼 것 같은데 마스트로가 데뷔하기 전에 To Be Continued라는 웹드라마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좀 관심도 생기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욕심도 생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차이점이라고 느끼기보다 일단 연기 활동할 때나 아이돌 활동할 때 느낌 자체가 비춰지는 게 다르니까 아이돌 활동할 때는 이제 무대로서 바로바로 피드백이 있는데 연기 활동을 할 때는 이제 온에어 될 때에 대한 느낌으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을 하니까 그런 교감의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제가 플레이함에 있어서는 아스트로로서는 6명 중 1명의 멤버로서 임하는 것 같고 이제 연기 활동을 할 때는 그 캐릭터로서 생각을 하고 임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좀 다양하게 도전을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 코미디나 액션이나 악역 같은 것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보고 싶습니다. 두 분야 다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사람들한테 믿음과 신뢰를 주고 그냥 저라는 사람을 봤을 때 우리 진짜 멋있고 괜찮은 사람이야 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아스트로 컴백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공중파에서 1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아스트로로서 이제 20만 명 끝났으니까 아스트로로서 이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또 컴백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작품에 대해서도 같이 회사랑 신중하게 얘기를 나누면서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1년이 되었는데 너무 재밌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주 사부님들을 만날 때마다 책을 한 두세 권 읽는 느낌으로 지금 그분들의 경험담이나 뭐 인생사 그분들의 뭐 한 줄을 많이 듣고 좀 느끼다 보니까 좀 많이 저도 하면서 배우고 얻고 네, 느끼고 하는 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만약 집사부의 뒤를 꾸민다면 멤버 한 명 한 명도 다 각자 하나라도 배울 게 분명히 있으니까 승기 형, 동현이 형, 세영이 형, 성욱이 형, 저 그냥 한 2시간씩 사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필요한 깨달음이나 그런 걸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걸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왜냐하면 저희는 서로 너무 친하고 모든 걸 다 알아서 집중을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한다면 그래도 친구 역할로 같이 뭔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나가는 거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딱 듭니다. 그러고 서로 막 하고 있으면 마스터로서도 또 연기하는 배우로서도 또 예능도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그냥 통틀어서 연예인으로서 내면과 외면이 멋진 사람 되고 싶어요. 헬로 인도네시아, 사야 찬우. 자고 있을 때라 잘 모르는데 멤버들이나 매니저님들이나 갑자기 일어나서 잠꼬대를 말을 한다고 네,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제가 하는지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고치고 싶은 습관인데 계속 긁어요. 올라오다 보니까 저희가 좀 고치고 싶어서 계속 막 바르고 약도 바르고 하고 있어요. 뭔가 엄청 고생하고 해서 큰 프로젝트를 끝냈을 때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때 그 마음은 진짜 이루어 말할 수 없게 너무 크고 막 뿌듯하고 너무 스스로 고생한 것 같아서 칭찬해주고 싶고 스스로한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공연, 콘서트 끝나고 퇴근길이든 아니면 퇴근하고 집에 와서든 아니면 드라마를 이제 6개월 동안 찍고 이제 다 끝난 다음날이라든지 그럴 때 그냥 뭔가 가슴속에 그런 느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저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느낌이 많이 받기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치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은 응원의 글들이나 응원의 팀들도 전해주시면 그럴 때 좀 그래도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고 옆에 아로하 팬분들도 그렇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자체가 지치지 않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항상 느끼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유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와이 쇼핑하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아하고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이번에 한국에서 설 명절이 있었는데 집에 내려가서 이제 만화 삼국지 다녔어요. 이문열 작가님 드신 어렸을 때 읽는 게 다 있는데 한국부터 쭉 정주행 커피와 아이스크림을 끊었습니다.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습니다. 목 아플 때 유자차를 마시고 아이스크림은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일단 차은우의 Love So Fine이고요. 그리고 성시경 선생님의 잊혀지는 것들에 대한 라스트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것들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전자죠. 바로 일어나는 그걸 모르는 문제죠. 저는 바로 일어나고 나름 그래도 라스트로의 모닝콜이었어요. 패션 롤 모델이 있다기보다 패션에도 관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국내외 패션 매거진들 있잖아요. 좀 찾아보기도 하는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을 도전해보고 싶어서 좀 저희 스타일리스트랑도 많이 얘기도 나누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만의 스타일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스트로가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나시고랭이랑 미고랭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고기 꼬치로 해서 사떼라는 또 음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고기를 좋아해요. 당연히 공연? 인도네시아 팬분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공연을 빨리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삼성소리가 비빔밥, 불고기 너무 맛있기도 하고 제가 지금 먹고 싶은 음식이기도 하고 인도네시아 분들도 분명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신 너무 맵지 않게 고추장을 조금만 덜어서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일단 사실 제가 비타민이나 이런 걸 잘 챙겨 먹는 편이 아니었는데 이번 여신강림이라는 드라마를 하면서는 너무 좀 힘든 때도 있었어가지고 챙겨 먹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도 챙겨 먹으면서 그런 체력 관리도 하는 것 같고 또 쌓인 게 있거나 그러면 얘기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면서 쌓인 게 있으면 좀 풀어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이번 드라마 여신강림을 찍으면서 제가 듣기로는 인도네시아 팬분들께서도 정말 많은 응원과 격려를 해주셨다고 알고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기회가 된다면 인도네시아에 꼭 방문해서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스트로로서도 또 차은으로서도 멋진 활동으로 보답해드리는 차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Bye bye, Indonesia.